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논란입니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검찰에 의원 출입 기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해서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양 기관의 거부, 과연 어떻게 국민들 바라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가분수. 머리가 큰 건데 누구 머리가 크다는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 발사체에 ICBM 엔진 2개에서 4개를 묶어서 성능을 강화하더라. 우리 군이 발빠르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부품 인양 중에 있는데 보시면 사진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광명성호, 예전에 쐈던 광명성호와 지금 이번에 분석되고 있는 천리마 1형의 이 머리 부분이 확실히 좀 더 큽니다. 가분수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거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6면입니다. 비리로 감찰 책임자가 공석인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때 기억하시죠? 대선 때. 그때도 감사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오만함입니까? 중앙선관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총이 굉장히 따가운데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감사원에서 상관없다, 감사 갈 수 있다, 감사를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법적인 이야기도 한번 따져 듣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신상,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찾아서 살해한 20대의 살해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의 정유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용의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20대 초반의 정유정이 벌였는지 그 이유는 황당합니다. TV 프로그램 등을 보다가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고 살해했다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5개월. 한겨레신문 15면 기사입니다. 15개월째 무역적자 중입니다.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수출이 15% 줄었고 무역적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개월째 뒷걸음 중입니다. 적자는 1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